나이트 시큐리티 야간 경비 처음부터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오이 시뻘게. 네. 뭐야? 아, 패드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어, 패드로 움직여지는데? 이거 밥 먹으라고? 뭐야 이게? 도시락이야? 뭐야 이게? 이해했어, 이거 옛날에 그 편의점 무슨 게임 할 때도 이런 데서 출 이거 TV 이런 거 입고 출근하고 그거 비슷한데 그 회사랑 칠라스한테 거기 똑같아가지고 이런 거구나. 애도 키우나? 이거 블럭이 있네.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7주년? 제가 1월을 몰라서. 저거 해석되시는 분. 7살 축하한다고? 7살 축하한다. 와, 그림밭이 무서워 죽겠네. 칠라스 스토브. 근데 이거 마우스가 너무 빠르다. 감도가 이 정도로 줄여볼게요. 아, 냉장고 닫고 오라고? 아. 냉장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려? 감도가 느려서 그런가? 아이씨, 걷는 게 너무 느린데. 문 닫고 갈게요. 달리기 없나? 너무 속도가 너무 느려. 이거 안 나가죠? 뭐 해야 돼? 딸인가? 7살 딸? 딸은 자고 있어요. 아, 지금 마우스. 이거 누구야? 와이프인가? 뭐야? 아, 경비, 야간 경비라서 지금 옷 갈아입고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와이프는 자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출근하자고! 출근하고 싶다고. 빨래? 오줌이라도 싸고 나가야 돼? 와, 화장실 정말 뭘 해야 되는 거야? 뭐 할 게 없는데. 아, 에어컨 끄고 가야 되나? 23일 해피 버스데이. 아, 이제 출근. 주차하고 이제 아 출근하 아 온 거구나. 나 집 앞인 줄. 10월 22일 경비원 35살.
아니 이거 뛰는 키 없나? 자 미치겠네 진짜. 동작이 이게 다야. WASD 클릭. 너무 느려. 뭐야? 나 지금 눈 비비느라 못 봤는데 앞에 뭐 있던데? 아 이제 좀 빨라졌네. 아 경비실은 오른쪽에 있어요. 작업을 확인하자. 근데 왼쪽에서 소리 났는데? 시계 바늘은 자정을 가리키고 있다. 뭐지? 이 에로틱한 노래는? 방 안쪽에 화재 경보기를 점검하고 문을 잠근. 화장실에 불을 끈다.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뭐야? 아직 사람이 남아있는 것 같다. 1층부터 차례대로 둘러보고 문을 잠그자. 뭔데? 이 건물의 경비원이었던 오치키 케이고군과 연락이 끊겼어요. 아마 그만둔 것 같아. 이제부터 당신에게 맡길 생각이야. 이 회사는 자정 이후에 초과 근무를 금지하는 규칙이 있는 것 같아. 시계와 감시 모니터 경비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순찰해줘. 잘 부탁해. 케이고. 일단 화장실 불 끄고 방 안쪽에 화재 경보기를 점검. 화재 경보기. 1층.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아, 점검. 후라시 없나? 이상 없음. 잠깐 저기 칠판에 뭐 붙어 있지 않아요? 어이 깜짝 뭐야? 무라사키노 뭐야 이게? 인벤토리 어떻게 열어? 뭐야? 아니 무슨 소리냐고. 문 다 잠그라 그랬거든? 화재 경보기 점검하고. 엘리베이터 1층부터 점검 끝내자. 저기 아저씨 퇴근하셔야 되는데 뭐 하세요? 아 새로운 경비원인가. 벌써 시간이
나머지는 내일 부하들에게 떠넘길 거야. 그럼 이만. 퇴근하세요. 아니, 불 다 꺼놓고 뭐 하는 거야? 컴퓨터도 옛날 무슨 진돗개도 아니고 쌍팔년도 컴퓨터 쓰고. 아, 깜짝이야. 좋아. 1층 끝? 아니야. 1층 끝 아니야. 화장실 불도 꺼야 돼. 화장실 불도 꺼고. 화장실 불 어디서 끄지? 누구 있지? 엉덩이 닦는 소리 났어. 똥 닦는 소리 났는데? 어, 이거 문이 안 잠기네? 아, 뭐야, 진짜. 아, 사운드, 씨. 뭐야. 1층 클리어! 좋아. 순조롭습니다. 1층 클리어. 어, 1층 클리어. 11층까지 있어. 뭐야? 퇴근 안 하신 분들 다 퇴근 강제. 여기는 12시 이후에 일하면 안 된대. 이거 뭐지? 링? 뭔데? 깜봤대네. 뭔데? 이거 왜 보여주는 건데? 화재 경보 이상 없고. 이거 다 모으면 도전 과제인가 봐, 이거. 당당하게 불꺼 이제. 일 쉽네.
아, 게임이 쉽네요. 별게 없어. 어, 뭐야? 무슨, 누구세요? 아, 경비원 씨? 불 끄지 말아주시겠어요? 제가 끌 테니까요. 아니,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저기. 여기 문 잠가도 되나? 어, 무슨. 아니, 여기 있어. 여기 회사 사람들 이상해. 야, 아줌마. 뭔가요? 아, 당신은 설마. 멋있어요. 어? 연락처 뭐야?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돌아갈 수 있어요. 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니까. 뭐지? 후훗, 연락처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 뭐야? 진짜 주인공이 무슨 원빈급인가? 2층까지는 아주 순조롭습니다. 예. 네. 2층까지는 아주 순조롭고. 오케이, 클리어. 2층 클리어. 저 소리가 클리어 소리인가 봐. 저 화장실에 저 계신 분 어떡하지? 3층. 3층. 야간 경비 무섭지. 근데 뭐 직장 생활에서 숙직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혼자 있으면 진짜 무서워요. 근데 숙직 같은 것도 저기 둘이서 하게 해줘야 돼. 일단 화장실 먼저 다 하고 해야겠다. 뭐야? 방금 등골이 선을 했는데 뭐지? 기분 탓인가? 아, 등에 등이 선을 한 느낌이. 뭐야? 뭐야 저 여자? 미친 건물. 아까 번호 달라고 했던 그 여잔가? 왜 껐나요? 나 안 껐는데. 불 끄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저 안 껐어요. 여기 몇 층이야? 3층인데? 아, 3층부터 장난 아니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뭐 위에 전철 지나가나? 이것도 왜 있어? 내일까지 이거 끝내라. 뭐야 그는? 어이, 듣고 있나? 어, 무서워. 3층까지는 쉽겠지. 3층까지는. 아, 나 4층 화장실 들어가기 무서운데. 여기는 무슨 교실 같은데? 화재 경보기 이상 없고요. 어, 저거 뭐야? 아, 이거 안 모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약간 이스터에그 같은 그런 거 같은데 클릭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자, 3층까지는 클리어 될 거 같아요. 여기 CCTV도 있다고. 뭔 일 생기면 CCTV가 다 잡아줄 거야. 오케이, 3층 클리어. 파로마 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4층이다. 4층이 있어. F층도 아니고. 뭐야? 최홍, 디아블로의 악마들을 생각하면 안 무서울 거예요. 파이팅. 악마 다 죽었다. 화장실 집. 교체 어떻게 하는데? 와, 사운드 미쳤네. 아니! 뭔데? 미친. 오, 씨. 뭐야? 와. 문 열어야 돼? 어떻게 문 열어 말어? 문 열어 말어. 화장실 불 꺼야 되나? 화장실 불 끄는 게 일이야.
아, 이쪽으로 쳐다봐. 아, 씨. 어, 개무섭네. 어. 어, 댕댕이님, 감사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 여기부터 하자. 아, 여기 또 이 여자 또 4층으로 올라온 거 아니야? 왜 껐나요? 형 사람 있으니까 아직 끄지 말라는 거 아닐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열어야 돼? 아 미치게 하네 진짜. 아 불 꺼야 되는데. 저 아저씨 퇴근 안 하세요? 저기요? 오늘도 당신인가요? 상사가 내일 아침까지 일을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양이면 끝날 리가 없잖아요. 사회인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거기에 정시에 퇴근 기록을 남기라고 말했어요. 와 개색. 이해가 안 돼요. 매일 내가 열심히 야근한다는 걸 아는 건 당신뿐이에요. 당신을 만나면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니까 조금은 기쁘네요. 그러니 전 돌아갈게요. 내일 봐요. 매일 12시까지 야근이야? 어, 애들 초점이 없어. 다 귀신 들린 애들 같아. 지금 화장실 문을 빨리 열자. 저 사람 아직 나가기 전에. 아, 못 열겠어. 못 열겠어. 아, 진짜 못 열겠어. 와, 졸라 무서워. 못 열겠어. 아,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열어. 아, 씨. 미쳤네, 진짜.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를. 아니, 이게 진짜 좀. 대놓고 저렇게 있으니까 무섭네. 원래 안 무서운 저런 거 안 무서워하는데. 나 저기 문 잠갔나요? 안 잠근 것 같은데 잠그러 가야 되는데. 방금 저 사람 화장실 볼일 있었으면 문 그냥 열었을 텐데. 어 진짜 씨 무서워서 문도 못 잠그겠네. 눈 깔고 자. 최홍.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잖아요. 귀신을 사람이라 생각하면 어떨까요? 안 무서운 건 같은가요? 뭐 어디다 써? 시끄러. 문은 되게 당차게 열어. 뭐야 여기 방이 하나 더 있네? 아 형광등! 아 형광등 갈면 쟤 없어지나 보다. 아 형광등 안 갈아서. 아. 아. 그래서 빡쳐 형광등 갈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구나. 어쩐지. 가나 안 가나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요. 갈게요. 형광등 갈게요. 아니 왜 안 가세요? 갈았잖아요. 화장실 불 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저장 없냐? 열쇠를 걸.
여기 혹시 여기 짜부 안 됐냐? 문을 벌컥 열어갖고 부딪혔을 것 같은데. 아 뒤돌기 무서워. 뭔가 있을 것 같아. 없다. 닫으면 클리어? 뭐야? 왜 클리어 안 돼? 소리가 나야 되는데 종소리가? 뭐 하나 안 잠갔나? 오케이 아 4층 클리어. 됐다. 5층. 뭐야 여기 벽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더러워? 여기 왜 형광등도 다 꺼져 있? 2층은 좀 어둡네. 전기실에 확인하러 가자. 전기실? 전기실이 어딘데? 퓨즈가 없어. 퓨즈. 퓨즈. 먼저 불을 켜자. 레버가 움직이질 않아.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원인을 찾아보자. 아니 여기 뭐야 서버실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불을 어디서 켜야 되냐 이거. 미쳐버리겠네. 나 원래 겁이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 뭔가 이제 책임져야 되고 지켜야 될 사람이 생기니까 겁이 많아졌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겁이 없었거든. 이건 뭐지? 응? 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씨. 불 어디서 켜? 어 저기 빨간 불 없어? 아까 없었는데? 깜깜했는데? 와, 뭐냐 이거? 레드 카펫이네?
키야? 오른쪽 왼쪽 미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풀스2 풀스2 공포게임 하는 것 같아 씨. 뭐야? 이게 뭔데? 이렇게 복잡하냐 여기. 와 이거 뭐야? 아우. 아, 뒷골 땡겨. 아우, 씨. 개복잡해. 이거 어떻게 나가지? 도저히 탈출 불가. 제발 퓨즈 퓨즈 퓨즈. 어 여기 밝아 밝아 밝아. 뭐야? 퓨즈. 이건 뭐야? 곱게 안 내보내주겠지? 나가는 길 기억합니까? 지구에 없는 구역으로 진입했다. 이게로 온 것이다. 이세계 여행이 시작이다. 자 덤벼라 몬스터. 이럴 때는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한쪽 벽만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쪽 벽만, 왼쪽 벽만 계속 보고 따라가. 어쨌든 나가게 돼 있어. 아이씨, 왜 이렇게 깜깜하지? 뭐지? 저 앞에 뭐 있는데? 아까 그 화장실에 있던 애인가? 고개를 왜 움직이지 또? 어?
뭐야? 뭐야? 아, 몰라, 몰라, 빨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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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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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씨발. 누구세요? 이런 곳에 있었네. 아직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으니 내게 레버를 올려줄래? 나? 난 돌아갈 거야. 일 열심히 해. 이 건물에 있는 애들 정상이 아닙니다. 다들 정상이 아니에요. 뭐야? 네 개, 레버 네 개. 아, 마지막 레버에서 뭐 한 따까리 할 것 같은데. 아, 씨. 마지막 거 어딨어? 응? 뭐야? 아, 여기 있다. 아, 전기 돌아왔다. 와, 불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아, 5층부터 난이도가 좀 있네요. 아, 11층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지 확인해봐야지. 어, 5층에도 CCTV가 있구만. 이건 또 뭐야? 이거 왜 있어? 지금 내 얘기하는 건가? 어쨌든 내가 출근하면 다 퇴근해야 되니까 내 얘기하는 건가? 그 여자가 퇴근했는지 확인해야 돼. 빨간 옷 입은 여자. 1층. 2층. 3층. 4층. 내가 있는 데가 5층 아니야? 5층. 6층. 네 남자친구 경비원이었지. 맞아 맞아. 뭐 멋있으니까 내 남친으로 만들어버렸지. 어, 그런데 전에 그 사람 걔랑 사귀지 않았었나? 모두 다 알고 있지. 그 꼰대 빼고. 그럼 빼앗은 거야? 말투 좀 봐. 뭐 그래도 빼앗은 느낌이네. 정말이야? 꽤 하네. 그래도 말이지 그 애보다는 내가 더 매력적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정말 나쁜 여자네. 여자는 소악마인 게 있는. 뭐야? 왜 저래? 어? 진짜 소악마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스릴러물이 됐어? 뭐야?
3층? 뭐야, 누구야? 5층. 5층 나. 내 방 앞이야. 여기 나, 여기 안에 나 있는데? 이게 누구지? 아까 걔인데? 나 쳐다보고 있던 애? 안 나가죠? 안 나가죠. 없는데? 그 순간이 감시 카메라에 찍혔다. 이런 곳에서 설마 그녀가? 이 일을 그만두자. 오치키 케이고. 이 케이고라는 사람이 나 바로 전에 일하던 경비원이야. 내가 대타인데 3층에서 지금 분명히 아 3층 타죠. 3층 다시 가야 돼? 뭐야? 그래도 할 일은 해야죠. 아, 왜 남자 화장실 문은 왜 불이 저기 있는 거야? 아이씨. 오케이. 일단 5층은 클리어. 여기 문 안 잠갔는데? 잠갔나? 아, 잠갔다. 그러면 3층을 가봐야 되나? 아니면 6층으로 올라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영상을 봤는데 3층을 안 가볼 수도 없고. 그 뛰어간 여자가 3층에서 그 벽으로 가갖고 거기서 피가 튀었잖아요. 일단 6층 가자.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여자를. 3층 1층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지? 뭐야? 소리 겁나 커. 아, 볼륨 씨. 어디서 나는 소리야? 아니 미친 라디오 성능 보소? 이 코딱지만 한 게 저렇게 큰 소리를 낸다고? 와... 와 미쳤다 저... 저 조그만한 게... 아까 그 여기서 여자애 둘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뛰쳐나갔고.
명함 여기 있다. 아줌마 이제 공중에 떠 계신데? 뭐지? 왜요? 뭐야 이 아줌마 진짜. 오케이 6층 클리어. 이 소리 나면 클리어한 거야. 왜 쳐다보는 거지? 지나갑니다. 오, 개 무섭다 진짜. 와, 저 씨. 7층. 아, 빨리 11층까지 하고 퇴근해야지. 아우, 진짜. 더러운 회사네. 아, 여기 또 벽이 심상치가 않다. 스위치가 없어. 스위치. 뭐야? 올라가자? 오이씨. 아까 앉아있던 애 아니야? 아, 뭐야 이거. 너 뭔데? 아 이거 인형이잖아. 아씨. 아 사람인 줄 알았네. 아니 눈깔이 따라온다니까? 눈깔이 따라온다니까 지금? 뭐야? 48. 이천님 감사합니다. 다리가 있었다고?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 지금
버튼 챙겨야 돼, 버튼. 녀석 봐라 이거. 네 개 다 모았거든요. 제발 곱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어이씨! 아. 하나 더 있었구만. 그래. 알았어. 탈출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올라가냐고? 이게 1이라. 와, 문소리 미쳤다 진짜 저거. 와 씨. 뭐야? 나 안 눌렀어. 죽은 그 녀석이. 그 녀석 때문에 모두가 사라졌어. 나는 잘못 없어. 나쁜 건 전부 그 녀석이야. 뭐지? 나 안 닫았는데. 어우. 아, 이게 좀 예상하지 못한 데서 갑툭이 있네. 공포 게임 그래도 많이 해봐서 예상이 좀 되는데. 설마 퇴근하는 사람 또 있진 않겠지? 이상 없음. 8층은 무난하네요, 이 정도면. 저 명함 있는데 챙겨갈까? 8층은 좀 무난해. 일단 절반 했는데 뭐 저 화장실 문 말고는 뭐 없잖아.
발생 없음. 자, 여기까지만 끝나면은 8층도 끝. 자, 저 문만 잠그면 8층 끝. 8분홍선 넘는다. 오케이. 8층 별거 없잖아. 이제 3개층 밖에 안 남았어요. 9, 10, 11. 9층. 많이 무섭다 그래갖고, 에이, 긴장했는데. 별거 없구만. 9층. 9층엔 좀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더러워요. 뭐야? 저 방 안에 의자가 돌아가는데? 보여요? 뭐야 이거? 누가 막 이러고 있는데? 빨리 할 거예요. 빨리 할 일에 빨리. 침착하게. 죽었나요? 아니 아저씨 여기서 이런 데서 주무시면 입 돌아. 응? 잠들어 버렸네. 벌써 이 시간인가? 아까부터 뭐야 넌? 몇 번이나 와서는 말이지. 일어날 때마다 있잖아. 설마 여기에 계속 있는 거야? 뭐 됐어? 우리 상사 못 봤어? 벌써 돌아갔나? 그 꼰대놈 모두가 돌아갈 때까지 가지 말라고 했었으면서. 나도 집에 갈.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정상이 아니야. 사이비 집단 같아. 아까 이 소리가 아까 자빠져 있던 그 개가 내던 소리가 아니네. 해야 빨리 끝날 것 같아. 빨리 해, 빨리 해. 이상 없음. 아, 이거 의자 건들지 마.
뭐야? 뭐야, 왜 벨소리 안 들리지? 아, 진짜 씨. 아, 뭔데? 시시해서 허좀 싸버렸어. 뭐야, 끝이 없어.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건가요? 누르다? 뭐야? 열쇠? 뭐지? 뭐지? 나! 갔겠지? 안 갔어. 어디로 가? 거기밖에 길이 없는데? 맞서 싸워! 이 새끼야! 게임을 실시하는 장면 팬티 좀 갈아입고 놀게. 좋았어. 비싼 쿠키였어 이거. 뭐지? 왜 비상구 엘리베이터 이제 안 되나? 설마 10층, 11층은 아씨. 와, 계단 진짜 어둡네. 아니야, 묵묵히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자. 이런 거 신경 쓰면은 일을 못 해요. 우리 할 일만 하고 가는 거야. 주어진 일. 방 안쪽에 화재 경보기를 점검하고 문을 잠근다. 화장실에 불을 끈다.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우린 이것만 하면 돼. 저것만 하면 돼. 화재 경보기 체크. 잠그고. 잠그고. 화장실 불 끄고. 자, 마지막 화장실. 여자 화장실 불 끄고. 오케이, 클리어. 자, 11층 마지막.
마지막 11층. 오케이, 11층. 이제 퇴근할 수 있다. 뭔데? 왜 다시 내려가는데? 근데 뭐 글자를 몰라서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건가요? 1호 능력자분들 세 명이 오리라? 나 혼잔데? 형 때문 나 때문이라고?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놓치지 않아? 지옥에나 떨어져? 뭐 저주하고 막 뭐야? 응? 응? 문워크? 여기 몇 층이야? 어? 여기에 이거 릴리트처럼 생겼어. 그지? 몇 층인지 표시가 안 돼 있네 이거. 일단 화장실부터 확인할까? 어차피 불이 없어서 불 끄는 건 안 해도 돼. 불이 없어. 뭐예요? 아, 번호 금고 테이프를 찾아와서 여기다 넣어야 되나 본데? 우와, 쉣. 케이블, 그 다음에 테이프.
피로 더러워진 뚜껑을 열었다. 얻었다. 이 뚜껑의 얼룩 어떻게든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공포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안 무서웠을까? 대단하네. 만드는 사람은 덜 무서웠겠지. 다 알고 만드는데. 화장실 가서 물에 씻어야 되나? 뚜껑에 피를 씻어냈다. 두 줄이 그려져 있다. 두 줄? 금고 비밀번호 아닐까? 아니 뭐 안 나와. 뭐 이게 뭐 인벤토리 보는 것도 없고. 케이블 연결 좀 해봐. 아. 테이프를 찾아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나 뭔지 알 것 같다. 이거 뭐 비슷하게 뭐 맞추는 거 아니야? 이거 해가지고. 키 문양 이렇게 하고 키키키키키 왜 닫아요? 직원인 거 같은데. 아 시계 뚜껑 다시 갖다 꼽으면은. 그래 다시 갖다 꼽아보자. 아니 경비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60, 90 뭐야 9060 맞지? 9060? 6090이야? 9060이야? 안쪽이 90인가 보다. 테이프. 또 리기냐?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나와? 뭐야? 이게 뭔데? 화장실
저 화장실 변기, 저 소변기. 화장실에 CCTV가 왜 있지? 저 폴리스 라인인가요? 뭐야? 아까 빨간 옷. 아이시테.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어. 빨리 돌아가자. 아이시테로. 뒤돌아보지 마. 뭐야? 어 쉣. 뭐지? 테이프가 지금 엄청 많은데? 저거 다 비디오 테이프 아니야? 여기서 낚시하는 거야? 뭐야? 뭐야? 이거 엔딩 맞아? 아우 스트레스 받아. 아우씨. 왜 대감 끼지? 비디오를 지금 대감고 있는데. 삼촌 넵튼 리뷰 보고 수능 글카 사고 싶어서 검정색으로 4090 워터포스 276에 샀어요. 잘 산 거 맞죠? 앞으로 네 달은 핵발라면일 것 같아요. 아니 이 무슨 이씨. 엔딩에 지금 4090 타령이야 지금. 그치. 축하해. 아, 내가 플레이한 거 그대로 대감기 하는 거야? 나 이렇게 플레이 안 한 거 같아. 아, 이렇게 플레이 했다, 맞다. 그럼 대감 와서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무한루프로? 진엔딩이 나왔다고? 진엔딩이 뭐지? 마지막부터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도망치는 루트가 있는 건가? 아까 그 여자한테서 어떻게 도망쳐야 되지?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못 타는 것 같고 비상구는 막혀서 죽는 거고 정면 돌파? 정면 돌 아까처럼 정면 돌파해야 되나? If you like the game, please leave a review. Thank you for playing. Review. 어, 진짜 그대로 대감기 하네. 엔딩 1이야, 이게. 어, 도전과제 엔딩 1. 엔딩이 여러 개란 소리야. 플레이했던 거 그대로 돼갔네. 어, 뭐야? 어, 나 이렇게 안 했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나 왼쪽으로 돌아갔었는데? 엔딩 1.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11층.
11층. 층을 선택할 수 있다. 진행된 조건이 다른 층에도 있을 수 있다고? 아니 진행된 어떻게 보는 건데 나 빨리 보고 쳐버리게. 이거 어떻게 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비디오를 보면 안 돼? 진행된 조건 좀 알려줘요. 하기 싫어. 아 알려줘. 아니 훈수 해달라 그래도 안 해줘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뭘 하면 돼요? 도주할 때 비번 입력하는 데가 있다고? 아 근데 왜 비밀번호가 1023이야? 잠깐만 비번 입력하는 데가 있다고? 아 딸 생일! 아 오늘이 10월 22일이고 아 10월 23일이 딸 생일이지.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도주할 때 나와요? 아, 이거는 꼼짝없이 봐야 된다. 스킵이 안 되네. 달력에 생일 해피 버스데이라고 10월 23일은 나왔었거든. 근데 이제 비밀번호가 1023인 이유가 이제 뭔가 있을 텐데. 이제 삐요 삐요 오고. 이것도 무슨 내용이 있겠지. 화장실을 도대체 왜 보여줬을까? 화장실하고 그 폴리스 라인 쳐져 있는 거 그거는 왜 보여줬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보여줬을까? 저문 1023이 어디 써있어? 1023이 뭐야? 데스? 아니 1로 넣었는데 죽어! 아 따돌려야 돼? 아이씨 겁나 따라오는데?
개느리네. 아이 참 에이씨. 어디야? 병원이야? 뭐야? 딸이다. 어, 딸 얼굴이 공포야. 왜 울어? 어, 저 여자. 저 여자가 사랑, 했던.